안녕하세요. 네, 음악인, 베이시스트 겸 작곡가인 서재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K-POP 계열에서 정신교육과 쓴소리, 지적질을 맡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은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꼭 알아야 될 상식들, 아주 기초적인 이론들, 어떤 환경에 있어서 필요한 단어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K-POP 기초 이론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돌들은 여전히 당시에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점이라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인성이 강조되었다. 이 K-POP 아이돌 한 팀, 한 명을 만드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 많은 문자들이 들어가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이 모든 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어떤 이 회사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그래서 요즘 특히나 인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지금 K-POP 작곡가들의 음악은 아마 다 통할 정도로 한국에서 작곡가로서 통하면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작곡가들이 거의 엔지니어 수준의 이상으로 사운드를 만드는데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되어서 기술적 발전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가가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무대를 소화해내는 아티스트도 세계적인 수준을 소화해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준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과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을 통해서 세계적인 이 무대를 뭐 너무나 쉽게 보고 있잖아요. 이미 눈높이가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인드도 당연히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걸맞는 노력, 분명히 자기 자신을 거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인드가 곧 그 학생을, 그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었더라.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친구들, 같은 음악하는 동료, 선후배들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기회가 있었어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으면 분명히 기회는 온다.